자, 그 다음에 램프입니다. 자, 램프는 흰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일럿 램프라고 불러가지고 요게 이제 PL로 놓을 때도 있거든요. 파일럿 램프라고 하는데 요게 전원 표시등입니다. 전원이 들어오는지의 유무를 나타내는 표시등이고요. 황색등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가 보통 경고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L은 뭔가 하면 그 갑오아시 동작하는 경우에도 황색 램프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경고등이고요. 적색하고 녹색은 이거는 기동이고 이건 정지인데 문제에 따라서는 반대로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현장에서의 기동은 위험이니까 당연히 적색인데, 제어실에서 볼 때는 전원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녹색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기동 제어반이냐, 아니면 이제 현장이냐에 따라서 등 색깔이 반대가 돼요. 기동 정지를 나타내는 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야가 기동이고 야는 정지고, 이런 식으로는 하시면 이제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 여기 이제, 요게 윗부분이고요.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 고무가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고무가 왜두 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박스의 성형을 할 때, 박스 뚜껑이 요렇게 있겠죠. 가면 2구 박스에 요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성형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렇게 아래쪽에 오고요. 여기에 고무 바킹이 이렇게 하나가 와야 돼요. 그리고 요게 윗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고무 바킹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뚜껑을 닫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고무 바킹이 두 개가 있어요. 고무 바킹을 여기에다 안 넣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데. 안 넣어버리면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좋은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달랑거려요. 그래서 고무 바킹을 이렇게 반드시 박스 성형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알아놓으셔야 될게 이렇게 피스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게 아마 여러분들 L1, L2, L1, L2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능사에서는 이거 작업하실 때 어떻게 작업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 요거하고 요걸 묶어서 요렇게 빠지는 선이 컴이 된다 하는 거. 그 요거 L2, L2까지 묶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램프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꼭 야가 플러스고 야가 마이너스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는 이제 가점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가점에는 요걸 요렇게 하고 요 빼는 게 좋긴 좋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요렇게 되어 있으면 가산점을 받으려면 L2, L2 해가지고 요렇게 빼는 게 좋긴 좋겠죠. 근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요게 가령 이제 적색등이고 요게 녹색등일 때 등을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RL이 되겠죠. 요게 GL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박스 안에 있으면 선을 이 전선관으로 이선세 개를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죠? 가져간다라고 보면 만약에 요 상태에서 선을 요렇게 가져간다라고 봐 보세요. 그러면 어디 여기에서 이제 선이 어떻게 됩니까? 꼬여 버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꼬이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요 박스 작업을 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빠지는 경우가 한 번씩 나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될수 있으면 요렇게
컴을 잡아갖고 쓰시는 게 작업할 때도 조금 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요 빠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조금 이제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여기에 선을 요렇게 조금 꼬아서 해놓으면 안 빠지겠죠.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은 내가 이제, 아, 좀 생각외로 이게 잘 빠지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나면은 이걸 선 꽂을 때 아예,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선을 이걸 조금 꽂아야 된다. 자, 요렇게 만약에 돼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선을 연결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쪽으로 나가야 되면 요렇게 꼬아서 선을 빼놓으면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렇게 꼬아서 선을 빼고 요렇게 약간 꼬아서 선을 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잡아당기더라도 선이 좀 빠질 확률이 낮아지겠죠. 요렇게 꼬든 혹은 반대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한번 꼬여 있기만 하면은 선은 잘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꽂아, 일단 시간 줄이려 그러면 바로 꽂아가지고 쪼아가지고 빼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작업을 해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어떻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